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7절 말씀. 봉독 드려 올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헵시바 성가대에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호산나 성가대죠. 헵시바 찬양팀과 또 우리 로이머스 찬양팀 연합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를 하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어색하신 것 같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에 이루신 주님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날은 인류의 최고의 최대의 날이며 또 신기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저희에게는 우리가 새롭게 탄생한 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모두의 새롭게 탄생한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저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주님의 성탄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내 아들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진 성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3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종과 마찬가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대 이스라엘이나 로마의 사회에서는 종들이 있었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 후계자인 자녀가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종이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훈계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주인의 아들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종의 자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때가 돼서 그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그 자녀가 후계자가 돼서 종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 한때에는 그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참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어떤 때가 찼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때가 이제 찼다는 것이죠. 종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의 때가 차면 내가 그 이방 나라를 징치하고 너의 자손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천국 백성들도 그 약속의 기업을 얻기 전에 종으로서 있어야 할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겪어야 할 종의 기간, 또 이런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그 400년이라는 때를 채워야지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그때는 뭐냐? 그 400년의 때가 이제 찰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와서 너무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담 타락한 이후에 4천년이 지난 후에 때가 참에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캄캄한 암흑기가 끝날 쯤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 암흑기 400년이 지났을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새로운 계시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런 칠흑 같은 밤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예정 가운데 다 진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하시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자면 사도행전 7장 1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전 세계에 흉년이 왔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에만 먹을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돼서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하고,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호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도 죽고 약 36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해서 마치 애굽 나라를 다 차지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역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400년 그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도 없고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400년을 하나님의 침묵하신 400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기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헤롯은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그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처럼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왕이었죠. 폭군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래서 죽기 직전에는 완전히 미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의 남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그런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시대도 점점 믿기 힘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반드시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성경에선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보시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헤롯 같은 폭군 왕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그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신 결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첫 번째 약속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바로 후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언약을 주셨죠.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일곱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도 있죠.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까지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때가 차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있죠. 이 한 약속이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경의 그 수만 가지의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이 마지막 한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성탄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아주 작은 소리로 신음하는 그 탄식 소리까지도 하나님도 그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뭐냐? 우리가 비록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범하는 이 죄가 우리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희가 타락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우리의 본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고 세상의 이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그 본심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계속 묻혀 있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이 있죠.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뜻은 뭐냐? 너희가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 진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어 그 죄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쩔 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오고 탄식만 하고 신음만 하면서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그렇게 탄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이 본심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본심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본심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 임한 변화의 때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도 육신이 약해서 믿는 성도이지만 때로는 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본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죄와 내 자신과 이 세상을 이기는 때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늘풀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신 귀한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이 본심에 따라 또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육신이 약하고 또 저희의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 저희가 승리하고 죄와 세상과 내 자신을 이길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셔서 저희가 변화되어 참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귀한 날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날을 다 목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